이 수리한 목련꽃 그림의 실체가 이쑤시개라니. 뭣다 참 신기하다 신기야.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. 이쑤시개라고요? 그러면 색깔은 어떻게 했나요? 더 들여다보니 뾰족뾰족 나리선 끝머리가 이쑤시개 같긴 한데. 끝내 하나 뽑아들고서야. 진짜네. 진짜 이쑤시개예요. 매일 보는 그 평범한 이쑤시개 맞네 맞아. 작은 이쑤시개가 모이고 모여서 선붉은 달마도부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화려한 색감의 홍길동. 어떻게 하셨지? 세계적인 명화의 섬세한 표현까지도 가능하다고. 흔하디 흔한 이쑤시개의 상상초월 환골탈태. 그 결과물이 무려 50여 점에 달한다는데. 50여 점? 다 못 깰까요 이쑤시개가? 만드시는데 이쑤시개가 몇 개나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? 뭐라요? 한 6-7만 개 될 것 같아요. 7만 개요? 7만 개. 아이고, 요렇게 쳐다보는 것도 어지러운 척이고 만드는 건 오죽할까? 눈 아파요. 그 저 칼날은 어떻게 칠해요? 그 의지와 실력이 그저 놀라울 따름. 요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. 당연히 아니죠. 미술 전공하셨어요? 미술하고는 나 그리 멀어요. 뭐 미술 공부한 적도 없고 뭐 배운 적도 없고.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고 하니. 우선 만들고자 하는 작품의 밑그림부터 세밀하게 그려 준비해놓고 오늘의 주인공 이쑤시개 등장이요. 아따, 그 스케일부터 남달라. 그러네요. 잡을 때도 하나씩이 아니라 한 줌씩. 쉽고 빠른 작업을 위해서 직접 만든 틀에 이쑤시개를 가지런히 늘어놓는데 딱이네 딱이요. 다 시스템이 있어요? 이야,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음 작업에 몰입. 아니, 기어이 맞춰놓은 대열을 흐트러뜨리며 중간중간 이쑤시개를 골라내는데. 아버님, 번복권을 왜 빼신 거예요? 휘어졌잖아요. 분량을. 아니, 고작 요거? 아니, 나는 분량이면 해놓으면 그게 자꾸 눈에 거슬려요. 그래서 안 써요. 모양이 분량이거나 색깔이 맞지 않거나 하여튼 튀는 이쑤시개는 작품이 될 수 없다. 바로 폐기 처분. 그 양 적지 않다. 꽤 많네요, 폐기 처분되는 게. 그러게요. 1차 선별 작업 통과한 우수한 이쑤시개만이 2차 본드 작업으로 결성적을 다지는데. 이게 한 줄에 180개 정도 돼요. 이게 붙어버렸네요 진짜. 180개씩 이미 수십만 개가 작품을 내서 배급 중. 이쑤시개는 대체 언제쯤 작품이 되는 걸까? 그런데 요것의 정체는 또 무엇인지? 이거는 이제 색칠하려고요. 요렇게 올려놓고 촤라라라라. 이쑤시개 그림을 위해 도구 발명까지. 덕분에 색을 입히는 시간이 훨씬 단축됐다는데. 그렇다고 절대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다. 꼼꼼하게 색칠에 말린 후 이제 자르기만 하면 되는데. 내내 섬세했던 손길과는 전혀 다른 과격한 모습. 그냥 막 자르셔도 돼요? 3cm씩 잘라는 거라고요 지금. 설마 했는데 진짜 3cm. 1mm의 오차도 없다. 딱딱하네요. 뒤에 자가 숨어 있었다니. 이 역시 정확하고 빠른 작업을 위해 손수 만든 도구라고. 뒤에가 3cm로 딱 붙어요 이게. 딱 붙잖아요. 이런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뾰족한 이쑤시개가 평평한 그림이 될 수 있는 것이다.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작업. 본드를 찍어서 붙이고 또 붙이고. 바탕은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건 바로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. 붙여주고 간격 조절까지. 아이고 속 터진다 속 터져. 답답할 정도로 세심하고 꼼꼼한 손길은 무려 1박 2일간 쉼없이 이어졌고 드디어! 우와! 아, 참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많다.